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렇게 제 지금 얼굴을 딱 보셨을 때 뭔가 평소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원래 좀 약간 미간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미간 넓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고 그리고 개구리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개구리가 딱 그냥 눈과 눈 사이가 먼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동안은 약간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조금씩 바꾸고 나서부터 그렇게 미간 넓다는 얘기를 좀 많이 못 들었었거든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신경 써주면 이미지가 되게 또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간 넓은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쉽게 넓은 미간 커버하는 메이크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지금 미간 커버해주는 것만 빼고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그대로 하고 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4가지 정도 단계만 거쳐주면 됩니다. 자, 먼저 필요한 거 요거 쉐딩. 여기 미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연한 컬러의 쉐딩을 좀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는 요거, 요것도 투쿨포스쿨 제품입니다. 요거 비건 브러쉬인데 딱 요 모양이 진짜 여기 모양 잡아주기가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 첫 번째 색깔 이렇게 널찍하게 색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쉐딩 잡아줄 때 저는 여기보다 여기를 더 잡아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색깔, 좀 더 진한 거. 그걸로 조금 더 좁은 부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진한 색깔. 이때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항상 요거를 써가지고 완전 브러쉬 끝쪽으로만 이렇게 톡톡. 눈 앞머리 살짝 앞쪽, 제일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만 살짝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확실히 이쪽이랑 이쪽 음영이 깊이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자, 양쪽 다 해줬습니다. 일단 쉐딩만 해줘도 훨씬 더 미간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 요거 화이트 섀도우 사용해줄 거예요. 요게 레브상이라고 읽는 건지 긴가민가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요렇게 납작한 느낌의 좀 적당히 작은 브러쉬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요거 가지고 여기 눈 앞꼬리 바로 앞쪽 여기 강낭콩 모양으로 화이트 색상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한쪽이랑 안쪽 비교해봤을 때 티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조그만 브러쉬 이거 필리밀리 브러쉬거든요. 이거 갖다가 콕콕 묻혀서 여기 앞꼬리 쪽을 뭔가 날렵한 느낌으로 라인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 이렇게 화이트 라인 미세하게 넣어주면서 눈 앞꼬리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으로. 아, 오늘 애교살을 까먹었으니까 애교살. 이게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게 티가 많이 안 나요. 약간 하이라이터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롬앤 시스루 베일라이터.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인데요. 솔직히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약간 이런 쉬머한 펄 하이라이터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총알 브러쉬 콕콕 묻혀서 여기 아까 화이트 섀도우 갖다가 이렇게 강낭콩 만들어준 부분 있죠. 거기 가운데 부분 콕 찍어준다는 느낌. 이렇게 빛 하나 들어간 느낌으로 애교살도 살짝 해줄게요. 자, 이렇게만 해줘도 미간에 입체감이 엄청 생겨가지고 좀 되게 줄어들어 보이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 요거는 아멜리 살몬 핑크라는 핑크색 섀도우인데요. 살짝 이런 넓적한 브러쉬 가지고 완전 살살 쓸듯이 묻혀준 다음에 여기 빛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 바로 앞쪽에 핑크빛 살짝만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살살하는 거 자신 없으면 이렇게 그냥 톡톡톡 두드려도 돼요. 이렇게 진짜 크게 티 안 나긴 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그래도 색감이 조금 다르잖아요. 핑크색 느낌이 살짝 들어가면서 음영을 조금 더 잡아줍니다. 그리고 애교살 음영 여기 아래도 핑크빛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해줘도 안 해주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로 이렇게 미간 커버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런 붉은기 도는 펜슬 있거든요. 여기 눈 앞꼬리 있죠? 안쪽 붉은 라인 살짝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살짝 잡아서 살을 꺼내서 칠해준다는 느낌.
이렇게 눈 앞볼이 좀 더 진하게 강조해주는 느낌으로 하면 눈매가 좀 더 이렇게 샥 하고 날카로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좀 잘해야 돼요. 제가 살짝 지금 실패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펜슬이 얄쌍한 상태로 이렇게 얇게 샥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살짝 너무 진해져가지고 눈 앞에 지금 약간 충혈된 사람 같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해주면 조금 더 여기 눈 앞매를 이렇게 날카롭게 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눈화장 마저 마무리를 좀 하고 올게요. 속눈썹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 마쳐봤습니다. 와, 확실히 좀 되게 커버 된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죠? 진짜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가 특히 육안으로 엄청 차이가 커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메이크업 할 때 완전 필수 코스입니다, 요새.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미간 넓으셨던 거 스트레스였던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넓은 미간 커버 메이크업이었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